지난달 울주군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가 울촌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노조는 임용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29살의 공무원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선 민원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. 노조는 또 지난 8일에도 울산시 공무원 B 씨가 경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현 정부가 급증하는 행정 수요는 감안하지 않은 채 공무원 인력 감축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